공개해요? 그죠. 오! 와, 야, 미쳤다. 와우. 네, 얼마나 보고 싶었어. 어머나. 이 첫 장면. 와. 아니 희원 씨는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나 표정이 막 그려지는. 아... 아이고. 아니 형 왜 울어? 형 왜 울어? 형 울었어? 아니 그 형 울은 처음 봤어. 아니 저거 그대로 느껴지니까. 이야. 아, 저건 지금 봐도 저는 저한테 감동적이고 저 이제 제가 만약에 죽을 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저거를 뽑을 것 같아요. 진짜. 와. 요즘 가장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느꼈어. 어떤 영화도 진짜를 이길 수는 없어. 진짜 너무 아름다워. 진짜를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가 영화화 하겠다고 제의는 없었나요? 모르겠어. 아직 그런 얘기는 아직 없어요.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라. 맞아. 영화가... 영화를 하면 조금 더 극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 아니면 뭐 이제 우리 저 준엽 씨가 뭐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